근데 이 새끼 나랑 같이 가니까 와 바로 같이 내려오더라고. 어? 아 뭔 소리야. 오늘 앞방도 있고 나도 프로 아니야 나도. 아이고. 와 이 인간 바로 가더라고. 나도 프로잖아. 뭔 소리야. 야 깜짝 놀랐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맥키미 형 저녁에 진리님이랑 합방한대요. 네. 아, 합방해야지. 아, 이 새끼 이거 레이싱 모델 보고 나서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또 이제 또 진짜 역행을 봐. 아 여러분들 심심한 분들 놀러 오십시오 이따가. 진짜 미친 새끼예요. 진짜. 아, 심심한 분들 놀러 오세요. 재미나게 해보겠습니다. 진짜 또라이 새끼. 여기 말한 거야? 네, 여기야. 너 여기 영어랑 먹었던 데지? 어 맞아. 그쵸? 여기서 영어랑 먹고 그 뭐냐 보성이 형 그 유선이한테 그 아 맞아 어, 나 여기 알아. 근데 넌 뭐하냐 내 사람들이? 난 저는 이제 뭐 할까요? 저 이제 죽어야죠. 이렇게? 필요하신 말씀해주세요. 아, 네. 뭐 먹어야 돼? 짬뽕 먹어야지. 짬뽕은 맛있다. 아,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먹어. 짜장면 먹고 싶어. 자, 주문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더 낫죠, 이렇게 하는 게. 미니 탕수육 하나랑요. 예. 그 다음에 짜장 하나랑요. 예. 그 다음에 안 매운 짬뽕 하나. 안 매운 짬뽕은 제가 덜 맵게는 가능하시죠? 아, 예, 덜 매운 짬뽕 하나. 짜장, 네. 짬뽕, 덜 매운 짬뽕, 미니 탕수육. 네네네. 맞죠? 네네. 네. 짜장은 매워도 됩니다. 여기 맛있었나? 맛있다. 뭐? 아, 겜방 소금 좀 하자고요? 괜찮습니다. 컨텐츠 없어 방송 키면 안 돼. 아, 또 이따 킨 것도 만들어 봐. 컨텐츠 없어 방송 키면 안 돼. 컨텐츠 잘 만들잖아. 아니야, 내가 짜장 하나 시켰어요. 아니 오늘 근데 야구 개막했더만 오늘 고민했어. 야구 개막 롯데 중계할지 아니면 저기 그 뭐냐 여기 올지 고민했는데 딱 느꼈어. 이래보고 롯데는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아 진짜로. 아 진짜 롯데는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아 나 깜짝 놀랐어. 와 거기 씨 강민호 나가니까 포 쏘써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알아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 도루해. 아 강민호 그분 이적했어? 어 어디로 이적했어요 여러분? 삼성? 응. 아 그분이 에이스인데 아 지금 접전이야? 그래 나 1회만 봤거든. 1회만 봤는데 야구 선수 하면 선동열 아닙니까? 무등산 폭격기 그래? 바로 그냥 냅다 꽂아버린 거야. 당신 혜태죠? 당신 혜태지? 폭격기 형 보고 싶다. 거폭격만 오지게 봤네. 거제 폭격기만 오지게 봤는데. 무등산 폭격기도 보고 싶네. 어떻게 돼가나요, 여러분? 결과 나왔나요? 지금 접전이래. 재밌대. 아니, 어저께 이제 저기 그 뭐냐. 끝나자마자, 공식방송 끝나자마자. 와, 파이 울더라. 아, 맞아,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막 파이 울더라, 와. 그 한 명씩 다 막, 손 잡고 막, 너무 고맙다고 포옹해주고, 맞아. 아,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아니, 모르겠어. 왜 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니까 좀 약간 그거 아닐까? 긴장하고 막, 좀 약간 자기가 기획한 컨텐츠, 첫 컨텐츠니까. 맞아. 잘 돼서. 아, 부담돼서 그럴걸? 아니, 그리고 리허설 할 때, 둘 다 개떨었어. 어 맞아요. 진짜 긴장. 그래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아 존망하겠구나. 진짜로. 아니 오늘
리허설 하는데 막 어버버 장난 아닌 거야 MC들이. 그래서 아이씨 뭐 오늘 존망이 하겠구나. 어, 근데 들어갔더니 너무 재밌었다. 근데 그러니까 윤중이 형이 갑자기 나한테 어디 야 봉준아 이러면서 왜 사장 어디로 아 예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거 아, 순서 좀 따라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있구나. 예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윤중이 형이 좀 도와달라더라. 아이고 철강이 형님도 어서 오세요. 아, 철강 방송했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님들. 잠시만 이거 좀 맞춰. 내가 해볼까? 이거 좀 약간 맞지? 좀 뭔가 기울어져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약간 이상해 이거. 아니 그게 맞지? 숟가락 팍팍 내버려야 돼. 됐나? 야야 팬비 하는 애들 잘라. 뭐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노? 이거 홍 안 먹으라. 나 홍 안 먹으니까. 어? 어? 나 안 먹는 거야. 진짜? 어. 그럼 짬뽕 뭔 맛으로 먹는 거야? 나 홍합 못 먹어. 아 어제 끝나고 디프리 갔는데 디프리에서 정확히 3분 있다 왔다. 정확하게 어. 아 진짜 근데 그런 거 참여하면 재밌는데. 정확히 3분 있다 왔다. 왜냐면 막차가 10시 40분이더라고 아,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진짜로. 근데 공방님 만명 넘으면 진짜 잘 된 거지. 엄청 근데 그 공방 아니래. 진짜? 공방 아니야. 형이가 기획한 건데 거기 이제 지원을 받은 거야. 그게 공방 아니야? 아니지 지원을 받은 거지. 와 진짜? 근데 거의 공방 느낌 나던데. 카메라랑 이제 뭐 저기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지. 근데 좀 약간 공방 아니가 근데 대놓고 디스했어. 운영자 있는지 모르고 공방으로 하면 재미 없는다 이거 뒤에 운영자님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러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예. 어, 아닙니다, 예. 어쩐지 너한테만 살색 쫄쫄이 주더라. 어. 이유가 있었네. 맛있다. 와, 어제, 그 뭐냐, 이제 거기가 뭐냐면은 게임 부서팀이 이제 거기서 일하셔, 직원분들이, 운영자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구윤아님, 우리 담당 운영자님 자리 이제 없더라. 아 이랬어. 그럼 우리는 그냥 아예 사라진 거야. 어, 우리 이제 우리 담당 없어. 원래 담당이 다 있거든. 아. 우리 담당이 없어. 그분의 목소리 이제 들을 수 없던 거야. 뭐 실수할 때마다 오메킴님 또 나와가지고 따르릉 따르릉. 네? 오메킴님 맨날 이거. 왜 회장님 왜? 목소리. 여기 있어요. 아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둘게요. 아니 먹어. 근데 나 옷 이쁘지? 이거 보미가 다 사준 건데. 오 그래? 아이고 요새 옷 좀 잘 입고 다니더라. 아, 보미가 다 사줬어. 아 형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물어봐도 돼? 보미가 사준 거야 보미가 고르고 너가 결제한 거야? 아니야 보미가 결제했어. 아, 그래? 아, 진짜 사준 거구나. 어 진짜 사준 거지. 그래 물어본 거지. 근데 보미가 옷을 역시 여자가 옷을 잘 입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엄청 많이 사줬구만 옷을. 한 11벌 사줬어. 아 근데 여기 원래 부먹으로 나와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번에 그냥 미리 말씀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까먹는데 개꿀인데. 아, 이거 해줄까? 뭐? 너 이거 필요해? 아니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소스는 좀 약간 부먹으로 먹는 게 맛있어. 알려놨지. 시키는 거는 이제 부먹으로 먹으면 진짜 걔는 그냥 왕따 시키면 내 개뉴다. 걔 왕따잖아 진짜로. 이렇게 막 오는 거에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 근데 좀 이런 생각도 든다. 짬뽕 시켜놓고 홍합 못 먹는 건 또 뭔가. 나 홍합 못 먹어 원래. 아. 응. 약간 이거는 음따 정도는 되겠네. 아니야. 아 진짜로? 아 홍합. 나 홍합을 못 먹어. 근데 홍합 골라 먹는 게 좀 귀찮긴 해. 맞죠 여러분? 봉준아 은호 차사인데. 아 나 이제 여러분들 무인차 얘기 좀 하지 마 이제 진짜. 아 나 짜증나서 이제 못하겠어 이제 진짜. 내가 이 사람도 외제차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 했지? 쌍욕 했지. 아 쌍욕이 아니야 집부터 사람. 어. 와 은호 2억 5천 벌었어. 니보다 잘 벌었어 라고 한. 죄송한데 2억 5천 여러분들 저기 있어봤자 그거 집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집을 사야지 왜 차를 사. 오늘만 이거 꺼졌다고요? 진짜요? 어떡해요? 집을 사야지. 하루만에 이런 거 먹었대, 오늘. 아이, 뭔 하루만에 이런 거 먹으라고. 안 같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이, 여러분들. 어그로야 진짜라고? 오늘 1억 벌었다고? 어떻게 1억 벌었지? 개념글 봐봐라고요? 내가 개념글을 왜 봐? 미친 인방갤러 새끼야. 내가 그걸 왜 봐? 아 진짜? 아이씨 프렌즈 마블 돈이란. 아 맞아요? 좀 약간 현타 온다. 아니 근데 은호 요새 솔직히 좀 행동이 달라졌어. 아. 왜 그런지 알아? 아. 저번에 그 무식당할 때 그 정수기 물 받아오러 갔었잖아 같이 지하에. 근데 은호랑 같이 가는데 정수기 물이 졸졸졸 나오는 거야. 몇 통 떠야 된단 말이야. 뜨고 있는데 갑자기 은호가 아, 이제 난 소꿉놀이 못하겠다. 이러다가, 어? 그래서, 이거 소꿉, 어느 정도길래 그래? 했더니, 형, 봉준이 형, 거기나 뛰어가지 말고 그냥 배 밑으로 뛰어와. 야. 아, 여튼 그 정도로 잘 되나봐요, 누가. 진짜 좀 약간 돈 욕심을 내야 될 텐데. 아, 너도 돈 욕심 좀 내. 와, 1억을 벌었어? 하루에? 와. 아, 근데 오지네. 그럼 차 살만하네. 아, 근데 살만하다, 진짜. 살만하네. 차 무조건 사야지, 그러면. 난 근데 이거 하나 말할게. 난 너무 오지랖이. 지만 깡패 브로커 X6 산 거 보고 아 너무 오지랖이다. 아 이건 너무 오지랖이다 진짜. 와 아 난 내 사고 방식이 잘못됐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이런 마인드야. 내 주위 사람들이 저기 그 뭐 집 안 사고 차부터 막 외제차 사잖아? 그럼 존나 꼴보기가 싫어. 존나 꼰대 마인드야 나. 좀 꼰대긴 하네. 어 맞지? 요즘 뭐 너무 젊은이들은... 너무 꼰대야 진짜.
그런 사람 많잖아, 차 먹던 사람이잖아. 개 꼰대야, 진짜. 진짜 좀 많이 꼰대긴 하네. 아니, 돈도 솔직히 볼 만큼 벌고 그러니까 산 건데. 너는 돈 벌자마자 집부터 샀어? 엄마 집 잘하긴 했네. 근데 이건 잘하긴 했네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좋긴 하지, 솔직히.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레스팅뷰 살 바에 차라리 차 사는 게 맞아? 어제 레스팅뷰 주차장 들어가는데 15분 걸리더라. 아, 주차 타고 존나 불편해, 진짜.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거? 아, 진짜로? 15분이면 막말로 우리 집에서 너희 집 왕복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주차장 들었는데 15분 걸리더라고요. 와, 근데 여러분들 15분이 적게 걸리는 거야. 아침 때 전쟁이야. 한 7시, 8시. 또 한 개밖에 없잖아, 같이. 어. 여러분들 주차 타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 와, 전쟁이야, 전쟁. 아침에 죽어, 진짜. 기분 참 좋은데. 아니, 근데 요즘 여러분들 원래 그런 거 맞아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 담배를 못 펴. 원래 그래? 형들? 아파트나? 우왕, 거기 써있더라고. 아, 원래 그래? 베란다에. 아, 원래 그렇게? 진짜요? 응. 다 그렇다는데? 그러면 집을 살 필요가 없네? 아니, 담배를 피워야 될 거 아니야? 어, 진짜? 내 차에서는 담배 뺄 수 있잖아. 그럼 집에서는 담배 못 피잖아. 오, 요즘 다 그러구나. 아,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나? 아, 요즘 다 그러구나. 아. 근데 아이코스는 펴도 될 듯. 냄새 별로 안 나잖아요, 여러분. 아닌가? 여기서 주택을 사야 되나? 앵구리 형 멸장만 키로 딱 지어놓고 살면 돼. 우리 아빠가 앵구리 형 멸장을 받는 뒤 갑자기 어제 아랭과 은영이 같이 갔는데 은근슬쩍 멸장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 손님이? 그래서 얼마다 많이 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지을만 하네? 아이고, 거의 이런 게 약간 지명풍이랑 비슷한 느낌인가? 어, 지을만 하네. 아니, 그리고 곧 있으면 생일이야. 생신이죠. 어, 진짜? 맞네? 근데 언제? 말 한마디, 아니, 그때 말 한번 하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계속 하는 말. 봉준아, 진짜 사고 치지 말아. 사고 치지 말아. 뭔 사고냐면 생일날 내가 차 사드린다고 했거든. 아, 근데 한 번만 했으면 됐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사고 치지 말아. 사고 치지 말아. 약간 좀 도르트문트 출신이죠? 왜? 전진 압박전술 장난 아니다. 우와, 그렇게 압박을 하신다고? 압박세네. 아, 근데 차 근데 차 좀 저번에 그 봤는데 방송하는 거 봤는데 진짜 좀 차 필요하긴 하겠다. 콜라 하나 주세요. 예. 콜라, 코카콜라인가요? 네, 코카. 아,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이제 좀 약간 다 별로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네시스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아, 어, 제네시스 근데 이쁘지.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괜찮으시대? 아. 근데 270보다 280이 더 좋아하시더라고. 280이 최근에 나온 거. 아, G80인가? 여러분, G80이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 차보다 더 비싸. 진짜? 맞죠, 근데. 그거 내 차보다 더 비싸죠? 아니죠. 비슷하대? 아, 비슷해?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차가 비싸냐? 근데 제네시스는 뭔가 다른 브랜드 같은 느낌이긴 해, 맞지? 어, 어 진짜 차 잘 만들었어. 약간 현대차인데 뭔가 아, 내 친구가 제네시스 타고 다니거든. 걔 있잖아 매장 막 7개 들고 있는 애 휴대폰 매장. 아 진짜? 근데 이번에 만났거든 또? 여러분들 구라 안 치고 매장 20개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제 대구까지 안 돼. 진짜? 오늘 쓰러졌네? 근데 20개 매장인데 전국에서 10개가 그 뭐냐 자기 매장이래. 1위에서 10위.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사기꾼 아니야. 왠 줄 알아? 그리고. LG 그 본사에서 스피노프 내준 애야. 구라가 아니라. 스피노프 내준 애. 스피노프. 스피노프가 뭔지 모르지? 몰라. 스피노프. LG에서 잘하는 사람만 이제 LG에서 그 월세 내주면서 가게를 차려 주는 거야. 진짜? 어. 요즘에? 어? 너 설마 핸드폰 브로커야? 자꾸 얘기하는 게 걔 내가 스폰 해준다 해도 안 한다 했어. 아 진짜? 저 팔 필요가 없잖아. 와 근데 능력 대단하네. 어찌 어린 나이에 나랑 통과하는데 근데 오늘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네요, 진짜. 다 잘 살고 있네. 내 친구들도 이제 결혼하고. 그럼? 응? 아, 근데. 내 주위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좋은 소식 들리는데, 이제 무엔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아, 니가 내한테. 아니, 형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누구랑 사귀어가지고. 좀 좋은 소식을 좀 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아이 형 너한테 방송 배워서 나 방송밖에 모르잖아. 오늘 그거 몇 시에 하는데? 재림님이랑? 7시 아니면 8시쯤?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여친 없어요? 진짜요? 그치. 다 여친 없어. 형만 여친 없어. 으씨. 그래, 다 여친 없어. 어? 야, 이거 먹어. 아, 은호도 여자친구 없잖아. 이거 먹어. 뭐? 마지막. 준다고? 아, 나 좀 더부룩해, 속이. 아니, 먹어. 아, 속이 더부룩해. 어? 속이 더부룩해. 그래? 어쩔 수 없지. 형한테 형이라 했어? 어. 그리고 시청자 중에 한 명이 또 오늘 졸업한 애라는데? 아 이건 아니지. 아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아 어? 어? 알았다고.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다. 근데 이거 졸업식 날 짜장면 먹는 거라. 아, 아니지. 아니 이거 가방 한번 찍어줘. 와, 근데 가방 오지게 이쁘네. 오, 여러분들 이거 가방 엄청 비싼 거라면서요? 가방 이쁘지? 어, 가방 확실히 이쁘다. 이뻐? 어. 아, 뭐가 안 어울려? 이거 나 존나 잘 어울려. 300만 짜리야? 어. 진짜? 응. 봄이가 사줬죠. 와, 너 약간 김치남이네? 아니, 넌 뭐 사줬는데? 어? 넌 뭐 사줬는데? 아, 아니, 근데 내가 그거였어. 뭐? 초등학교 때 입던 필라 가방을 내가 메고 사이판에 갔어. 아, 진짜? 그 봄이가 너무 못 보겠다라고 갑자기 따라오라더니. 존나 멋있게 이걸 사주더라고. 아, 근데 또 한 번 물어봐도 돼? 어. 사준 거야. 고르고 네 카드로. 아, 아니야. 아, 물어보는 거지. 아, 사줬어? 어. 와, 봄이가. 바로 사줬지. 금치기 아끼네. 바로 이렇게 사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보답의 선물도 하고 막 그랬지. 뭐 사줬는데? 나도 백 사줬어. 백? 백? 응. 얼마짜리? 수지 타산 내가 이겼지. 얼마짜리 사줬어? 나는 이제 봄이보다 한 40인가 60 싼 걸로다가. 내가 이겼어, 수지 타산. 확실하네. 근데 루이비통 들어가길래. 진짜. 루이비통 개비싸잖아. 어, 머리 끌고 나왔어, 내가. 아, 진짜. 아, 루이비통. 루이비통은 진짜로. 어. 아, 루이비통 비싸죠. 아, 여러분들 그거 하나에 4,500만 원 하잖아. 그게 말이냐, 그게? 거기 에르메스도 있더라. 에르메스 개 비싸잖아. 리얼 명품이잖아. 아니 나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나도 시계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남자는 또 여러분들 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시계를 사려고 내가 시계 하나 사지. 그래가지고 어. 이제 가이드분한테 내가 말했어. 어. 시계 여기 뭐 괜찮냐고. 어 괜찮대.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뭐 롤렉스 가실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예, 롤렉스 가져.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정확하게 120만 원 들고 있었거든? 120만 원이면 뭐 충분히 살겠지. 이렇게 하고 롤렉스 매장 앞에 갔어. 그러니까 얼마짜리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80에서 한 90 정도.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가 정신 나갔네. 아니, 갑자기 보미가 웃는, 오빠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예? 왜 그러니까? 아니 그 기본이 1000이라며. 아 그렇지 롤렉스는 비싸지. 와 아... 롤렉스 앞에서 개쪽팔았잖아. 어. 가방끈 왜? 형들 원래 이렇게 매는 거 아니야? 아니 뭔가 불편하다는데 뭐 먹으세요? 가방끈 왜? 원래 이렇게 매는 거 아니야? 뭐, 맞지 않아요? 이쁜데? 이쁜데요? 앞에 정면에서 보라고요? 이쁜데요? 왜? 아 끈이 아씨 왜? 야 여기는 끈을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는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 아씨 그래 옷장님 여기가 툭 쳐져 있더라. 아, 그래. 아, 끈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 뭔가 했네. 존나 당당하게 서 있어서 파워 당당하게 서 있어서 뭔가 했네. 아씨 그런 거구나. 우와. 아, 이제 뭐 매봤어야 알지. 초딩 때 맞춰놓은 거 그대로 하고 다니니까. 뭘 알겠나? 아니, 초딩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아, 맞아. 아, 그거구나. 그리고 막 이렇게 걸치고 다니잖아, 그때는. 아, 맞추면 되지. 뭐 맞추는 게 어렵나.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잠시만. 이거를. 반반씩 해야지. 이걸 좀 줄여 일단. 내가 해줄까? 아 됐어. 아 30짜리 아 300짜리 사면 뭐해. 300짜리 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 아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 예.
낮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낮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는 또 맥힘이 형 여러분들 저녁 6시나 7시에 진리님이랑 합방하고, 저도 예, 저녁에 한 뭐 9시나 10시쯤에 또 방송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조금 이따 또 각자 개인 방송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